뭐 하냐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해드렸어. 젊은 애들이야 뭐 맨날 밤에 나가지. 한국 사람들은 뭐 아니 50대들 사도 있어요. 없애들. 드라마 봐요. 없어 50대들 드라마 봐요. 없어? 그치야 그야 드라마 봐요. 현선 씨는 50대구나. 낮에 골프 치고 와갖고 한잠 자고 저녁에 새해 보다가 자고. 여기서 다들 막 그냥 빙빙하는구나. 마찬가지로 함부로 갖고 갔구나. 아주 저녁 때 되면 피곤하고 엄청나게 나가고. 그걸 사무실에 그렇게 믹스하게 일하면 나? 아니, 저는 굉장히 가게 되잖아. 그럼 베리는 자주 오나? 여기도 자주 못 와. 1년에 두 번, 세 번. 그때 잘 연락해서 끼어서 좀 음식 좀 얻어먹는 방법을 어떻게 연락해? 그건 내가 그렇게 할 일이 아니야. 근데 저 들어보세요. 아니 그건 뭐야. 거기도 그런 결정권은 없어. 나 무조건 결정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언제든지 음식 먹고 싶어. 오. 아빠 이거 버섯 남은 거 버려주세요. 색깔링에 그냥 먹게. 여기서 그 신부님 죽고 나서 그 양고기 먹었어요. 아니요, 언제 별린 오면은 우리 집에서 맛있는 건 못 해주지만 그래 자기야 맛있는 건 사줘. 정말 사주네.